아시안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 여성들의 발병도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치료와 검사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암은 두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문제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이 아시안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환자는 15%지만 아시안들의 경우 최대 50%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계는 특히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 발생 상승에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들, 특별히 여자분들, 담배를 안 핀 사람들이 이런 EGFR 뮤테이션 있는 폐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암은 의료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사기 폐암 환자의 생명 연장과 검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23%입니다. 그러나 종양이 전이되지 않는 국소 폐암보다는 생존율이 3배 낮아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암 위험에 대한 교육 부족, 그리고 개인이 숨기는 것이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폐암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은 아시안들의 경우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가족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암 증상을 무시하거나 폐암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우려했습니다. 자기 암 걸린 거를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쉐어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가 쉐어링이 안 되잖아요. 사람끼리. 한인 비영리 단체는 50세 이상의 경우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새해 1월, 2월, 3월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다니시는데 그때 선생님들이랑 디스커스해서 캔서 스크리닝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아니마는 LA와 뉴욕에서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진단 환자 중 EGFR, 즉 돌연변이 세포 검사를 받는 비율은 60% 미만입니다. 의료계는 일부 아시안 가정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의 폐암 진단 소식에 충격을 받을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아시안 가정의 특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효과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